반갑습니다. 열풍케임 머만드립니다. 모발 자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머리예요. 보시면 지금도 보이실 거예요. 손상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고 펌도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친수성 곱슬이고 네 거의 지금 보시면 90%가 흰머리예요. 90%가 그러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오시고 근데 숱도 엄청 많으세요. 네 엄청 많은데 오늘 우리 이거 잠깐만 저 줘보시겠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따님이 이렇게 해주라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주라고 이런 디자인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쁜 우리 오늘 고객님 제가 해볼게요. 따님이 나이가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젊으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염색을 했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보시면 물에 아쿠아프로틴 A를 샴푸를 하고 나오니까 뽀글뽀글뽀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친수성 곱슬을 갖고 있습니다. 데미지도 굉장히 손상이 심해요. 이럴 때 원장님들 많이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근데 자 제가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쉽고 빠르게 연화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보면 굉장히 곱슬이죠. 반갑습니다. 열풍킴 머만드리입니다. 자 요즘에 머만드리가 그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네 유튜브 쪽에서 우리 본사에서 피카에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춘천에서 원주까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모발 자체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머리예요. 보시면 지금도 보이실 거예요. 손상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해왔던 모발이고 펌도 해셨는데 일단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친수성 곱슬이고 네 거의 지금 보시면 90%가 흰머리예요. 90%가 그러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오시고 근데 숱도 엄청 많으세요. 네 엄청 많은데 오늘 우리 이거 잠깐만 저 줘보시겠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따님이 이렇게 해주라고 우리 엄마 이렇게 해주라고 이런 디자인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쁜 우리 오늘 고객님 제가 네 자 지금 극손상 머리인데 제가 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지금부터 피카에 있는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로 제가 2차 연화 들어갈게요. 이 머리가 국손상 머리였거든요. 거기에 저희 파워 손상이 심해서 두 펌프 또 오일 두 펌프 해서 이렇게 잘 믹스를 해서 잘 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쉽죠 연화가. 네 원장님들 이런 머리 오셨을 때 고객님들이 찾아오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피카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 따라서 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도포를 했고요. 살포시 이렇게 해서 걷어내주세요.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재도포. 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강곱슬 펌제거든요. 네. 지금 극손상 머리에 강곱슬 펌제를 활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그래서 제가 5분만 방치할 거예요. 5분 방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빗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 거칠었던 모발이, 그 곱슬거리던 모발이 어떻게 됐어요? 건강해졌죠? 네, 이렇게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시면 이렇게 세어보세요. 어때요? 샴푸하고 나와도 이렇게 서요. 잘 쓰죠? 네, 이렇게. 네. 자, 또 볼까요? 네, 여기도, 아, 이렇게. 쓰죠? 잘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연화가 된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수분 조절 했습니다. 수분 조절 했고요. 자, 지금부터 더블로 프리살일 건데, 우리 고객님이 생각하고 오셨던 부분이 여기가 많이 살고 싶어 하세요. 제가 봐도, 예, 전체적으로 숱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분이 살지 않으면 그냥 삼각김밥처럼 되니까 우리는 여기다 볼륨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갖고, 피카의 장점인 더블로 프리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90도 각도 들어주시고 13mm로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자, 글러브가 45도에 있습니다. 45도에서, 네, 이렇게 해서 뿌리를 살려주겠습니다. 네, 90도. 그래서 이렇게 쭉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런데 저는 만족 못합니다. 자, 16mm로 다시 한번 제자리에서 급한 넬 그대로 들려서 45도에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예,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렇게 쭉 빼주시면 어때요? 더 많이 살죠? 네, 피카의 장점이에요.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네, 자, 지금 제가 수분 조절해서 뿌리를 살리고 매직으로 해서 제가 프레스 작업을 곱슬머리를 폈어요. 이 상태에서 밑에 부분만 제가 시커를 넣으면 되는데, 자, 폴리를 제가 이렇게 분사를 끝에다 할게요. 하셔서, 네, 수분 조절하실 때 물로 하시면 모발이 어떻게 돼요? 경화되면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하시면, 네, 안정적으로, 네, 수분 조절도 되고요. 또 컬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윤기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실 때 한번 폴리를 사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네. 자, 저는 우측에 사이드부터 하는데 우측부터,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 있죠? 이렇게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여기서 또 한 번 싹 다려주세요. 윤기 올라오죠. 한 바퀴, 두 바퀴. 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있어서, 예,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곱슬이시면서 손상 있는 머리를 싹싹 다려가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우리 피카의 장점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뺄게요. 네, 두 번째 펜넬도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폴리. 네, 1번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네, 탄력 있는 컬도 없고 안정적으로 수분 조절도 돼요. 자, 이렇게 끝까지 윤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카의 이 롱아이롱이 기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짧은 것 같으면요. 어때요? 불편하겠죠. 네, 디자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왜 긴 거 사용하냐 그러는데,
사용해보시면 알아요. 왜 긴 거를 사용하는지, 짧은 아이롱보다 왜 긴 아이롱이 더 좋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빠지는 거는 그냥 두세요. 네, 자, 싹 다려주세요. 네, 안 써보고 말하는 거는 좀 우습죠. 사용 한번 해보세요. 왜 제가 피카의 열펌, 키닌, 머만들이 왜 롱아이롱, 롱아이롱 하는지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네. 자, 좌측입니다. 좌측도 폴리를 분사를 하셔가지고요. 자, 네. 지금 22mm예요. 제가 하는 게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신 다음에, 자, 롱아이롱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네. 원장님들 짧은 아이롱 가지고 가시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또 덮개 아이롱이 없기 때문에 22mm로 펌을 걸어서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는데, 저희는 안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또 열로 주고 이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좌측에도 첫 번째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롱아이롱, 네,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수분까지 한번 날려주시고, 지금 제가 하는 게 시컬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빠지는 건 그냥 두세요. 네, 빼시고, 나머지만 안 빠지게,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빼볼게요.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 딱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곱슬머리를 이렇게 싹 다리면서 윤기 올라오죠? 네, 웨이브를 걸 수 있다. 네, 이게 얼마나 장점인지 몰라요, 원장님들. 네, 곱슬머리 웨이브 내보셨잖아요. 지저분하죠? 근데 저희 피카는 매끈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벌써,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 자, 전체적으로 제가 22mm로 와인딩 하는데,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까지, 네,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뜸 정도가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천천히, 어때요? 끝이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쫙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자, 안에서 지금 열이 나고 있고 밖에서 또 쪄주고, 네, 어때요? 걸리겠죠? 네, 웨이브가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네, 자, 백파트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폴리 분사했거든요. 22mm 잡으시고요. 쭉 잡아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디지털 세팅이나 세팅보다, 예, 이 롱아이롱이 더 요긴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윤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결이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딱 당겨주시고, 여기도 덮으신 다음에 딱 당겨주시고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여기도 잡으시고 한 바퀴, 맞게 됐죠. 쫙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놨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폴리 분사하세요. 네, 피카의 이 폴리가 굉장히 좋아요. 끝에만 이렇게 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빗질, 네, 자, 이렇게 예쁘게 빗질 하신 다음에, 자, 롱아이롱으로 22mm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고, 여기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네, 그냥 올라오는 거 쉬워요. 네, 자, 한번 올려볼까요? 쭉 올라오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 네, 벌써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해주시고. 자, 원장님, 지금 제가 각도를 좀 들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커트 치는 그 각도대로 와인딩을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면 컬도 자연스러우면서 네, 예뻐요. 와우! 윤기 올라온 거 보여요? 반짝반짝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뭘까요? 온도가 맞았다라는 얘기겠죠. 네,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백파트 네 번째 판넬이에요. 네, 마지막 판넬이라 제가 폴리를 쫙 이렇게 뿌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빗질 곱게 해주시고요. 자, 22mm를 제가 각도, 제가 커트한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잡고 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네, 쉽죠? 쉬워요. 아이롱이 야, 녹머리 저거 언제 저렇게 수많은 고객님 머리를 언제 해. 우리 고객님 신촌에 갔었다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대요. 숱이 많아서 서로 안 해줘가지고. 근데 우리는 다 해줘요. 왜? 아이롱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줄 수 있어요. 쉽게 쉽게. 네, 상처 주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벌써 다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돼요. 그러면 앞쪽에 하나 와인딩 했어요.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다섯 개, 뒤에 네 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중화하고 마무리하고 얼마나 예쁘게 중화하고요. 제가 사이시에 영양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오일에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